S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좋은 거 맞죠? 예전과 다르게 분명히 그 미국의 지하철 라인이었나요? 미국 지하철 라인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실적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저도 한번 궁금하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일단 JP 모간 시큐리티에서 보고 의무를 했고, 그이 정도면 봤잖아. 이 3초만 보면은 그냥 이거 두면 됩니다, 이거. 그냥 두면 돼요. 사실상 뭐더 집중해서 봐도 되는 거긴 한데, 아 근데 도네이션 쏴주셨으니까 좀더 집중해서 성심성의껏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동폭이 이렇게 있었잖아. 이게 아마 그 JP 모건에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내부에서 있었을 거예요. 있어가지고 이 거래량이 터졌을 겁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한요 정도에서 딜이 왔었다는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거 통제를 할 수가 없거든. 술 먹다 보면 얘기 나오잖아. 술 먹던 사람이 4명이었는데 4명이 다시 한번 내 자리만 가도 사회 앤승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퍼졌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단숨에 올라갔던 거는 여기 있는 검색기에 아마 떴을 거예요. 검색기에 떠가지고 요런 거래량 나왔고, 여기 아래에서 있던 주린이들은, 니가 얘기해줬던 술자리에서 S 트래픽 떴어. 이제 팔까? 이러니까 여기 붙은 주린이죠. 야, 이쯤이면 먹고 팔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요쯤에 오잖아? 그럼 요쯤에 오면은, 아, 내가 6,000원에 팔았는데 한 4,000원쯤에 다시 사볼까? 이러면서 요런 주린이들 다시 들어갔다가 요런 거래량 만들어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적절한 가격대를 갖다 제가 만약에 평가를 지금은 내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좀더 보유해도 되겠죠? 뭐 그냥 단순하게 계산만 해봐도 조금 더한두 배까지는 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근데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약에 빨리 가느냐 느리게 가느냐 이렇게 가면은 빨리 갈 가능성도 높은데, 지금 이미 여기는 가장 리스크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유사 투자 자문이 들어왔다. 유사 투자 자문이. 그래서 그게 뭐냐? 물 타고 있는 중이다. 이제 물은 타지 마세요. 물은 타지 말고 그냥 이거 버려두세요. 버려둬. 그 만약에 추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 이쪽까지 왔을 때 추가 매입을 하시고, 이 구간대에서는 아무것도 건들지 마세요. 새로운 거 하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거. 내가 돈이 있어. 돈이 있으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구간대 오면은 사는 건 오케이. 근데 요 구간대에 있다. 요 안에. 요 안에서는 뭐 날라댕기든 옆으로 가든 뭐 하든 이거 상관없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불타기도 하지 마세요. 불타기 하는 순간 포트폴리오 망하는 거다.